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줌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9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책목록 좋은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예고한 대로 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거 잠깐 좀 보시면 여기 파이낸셜 뉴스에 일단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그걸 잠깐 좀 보시면 2분기 국채 410억 달러 늘린다고 하고요. 늘리는 이유는 세수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2분기입니다. 요거는. 네, 좀 늘리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분기 요거 말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요거죠, 중요한 게. 3분기에는 국채 발행 규모가 2분기 3.5배 육박하는 8470억 달러. 요게 이제 세세한 내용은 5월 1일 날 나오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1년 미만, 1년 이상을 쿠폰이라고 하고요. 1년 미만을 빌이라고 합니다. 단기 국채, 장기 국채. 그래서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요거를 이용해서, 자, 3분기 때의 증시 부양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돈을 이렇게 많이 푼다는 얘기는, 네, 노림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금리 차와 그 다음에 발행 계획 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은 오른다. 그래서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뛰면 주가의 미래 수익 기대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성장주에 타격을 입는다. 이건 원론적인 거고요. 여기서 단기 국채, 소위 말하는 1년 미만짜리의 단기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된다라면, 네, 시장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5월 1일 날 나오면 그것도 저녁 영상이나 내일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자꾸 국채를 많이 찍는다는 얘기는 부채를 늘려간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요.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금융 뉴스에 해외 증시 쪽 보시면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하다. 오히려 인상을 대비해야 된다. 야, 이거는 뭐냐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나 고금리에, 자, 뭐죠? 고금리는 이쪽에서 결정하는 거죠, 연준에서. 고물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환율, 고고싱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네, 엄청난 리스크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꼭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요거를 우리는, 네,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영레포 계좌인데, RRP. 여기에 4월 25일, 지난 그 수요일부터 지금 이게 살살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24일, 아니 23일부터 조금씩 올라오다가 갑자기 4월 29일, 네, 요 상황이 지금 생겼어요, 어제. 그래서 5,050억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중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 재무부에서 단기 국채 발행량을 좀 줄이면서 뭔가 꼼수를 피우는, 이쪽에 좀 채워놔야 나중에 또 뺏어 쓰지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증시가 폭등을 했죠. 예,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폭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 이걸 딱 올려놨다가 언제 또 쓴다는 얘기죠? 예, 3분기 또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내포 요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유동성에 관한 거는 제가 세 가지 다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이번 달 3년물 국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양봉 생기고요. 지금 여기 이제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3.6, 여기가 고점이 얼마냐면 3.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RSI도 55로서 상승하고 있고요. 3.5. 자, 그 다음에 10년물 마찬가지죠. 여기 고점이 얼마냐? 3.7인데 3.6488.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지만 RSI 54로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다. 자,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안 좋습니다. 예, 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시면 미국 금리도 올라가죠.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유는 네, 국채 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미국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우리나라 국채 10년물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금리가 안 튀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할 게못 되죠. 왜?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가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국채 3년물, 네, 팔았죠? 네, 팔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도 마찬가지죠. 네, 사고, 어제는 좀 많이 샀는데, 오늘 또 조금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조금 파는 흐름만 나왔을 뿐이지 큰 적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 ADR 값도 보시면 다시 또좀폭 시작했네요. 심리가 또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살짝 상승 기미는 있지만 심리는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다,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환율이고요. 1382원, 그 다음에 코스피. 자, 환율에 대비해서 코스피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저 앞전 상황을 보시면, 그래서 코스피 조심하자. 그다음에 빅스, 자, 18 정도 있는데, 예, 조만간 폭락을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티 위로 올라가면, 이런 오르는 흐름이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거 생기면 큰일 나겠죠? 네, 빅스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들 조심하시고. 자, 지지와 저항입니다. 일단 지지와 저항에서 여기 네, 4월 12일 음봉에 저항을 두들겨 맞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3월 26일에 고점으로 해서 요 주변에 3꼬을 반전이 생긴 다음에 확실히 하락 반전이 됐죠. 반전. 네. 아일랜드 갭. 이래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패턴이 하나 생겼는데, 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가 헤드고요. 왼쪽 어깨고요. 오른쪽 어깨 좀 올라왔죠. 이쪽이 형성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럼 만약에 이게 예, 넥인데 넥만큼 내려간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조만간에 한 2600, 2550 정도에서 붕괴되는 시나리오, 예, 5월달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붕괴가 되면, 예, 이게 전통적인 패턴이지만 강력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얼마까지가냐, 한 2200까지 내려가는 사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브닝 도지스타 이렇게 패턴이 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이 완성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쭉 파악하는 걸로 하고. 자, 그다음에 네, 주봉에서 자 200주에서 올랐다가 여기서 폭 시작한 다음에 다시 반등. 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드렸던 120주와 200주 데드, 이건 죽음이라고 그랬죠. 이 흐름을 보시면 네, 요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끝났습니다. 월봉이 행잉맨. 네. 자, 쌍봉이고요. 보통 이렇게 반등 고점에서 쌍봉이 생기면 턴하는 모습들, 여기도 쌍봉에서 내려왔죠. 네. 이런 모습들을 잘 보시면서 앞으로, 그러면 60개월, 120개월, 200개월 선에 지지가 여부가 중요한 거죠. 요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 분석을 보시면, 왜 코스피가 폭락할 수밖에 없나? 역사를 보시면 고점 대비 반 넘게 다 이렇게
예, 빡으로 졌습니다. 예, 여기도 고점 대비판 1600 정도는 확실히 간다. 그 다음에 RSI 보니까 54다. 그러면 이 중심선을 아마 붕괴시킬 거예요. 이게 250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파동 관점에서 A파, B파, 그 다음에 킬러 C가 작동 중에 있고, 세 가지 시나리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A파, 네, 다섯 개 파동, B파 아주 복잡하게 올라갔죠. 아주 더리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유는요, 네, 미 재무부의 돈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금이죠. 금이 이제 조금 네, 횡보하는 거. 그래서 죄송합니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자, 조정 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죠. 네, 아주 예쁘게 지금 조정을 잘 하고 있고요. 자, 환율 1382원. 그래서 지금 네, 여기 4월 12일 주간에 생긴 양봉 위에서 놀고 있죠. 네, 보통 쉬는 구간입니다. 네, 조만간 또튈 거예요. 네, 14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오늘도 자 bullish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 그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 팔고 외국인 기관 조금씩 샀습니다.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요. 상해 약보합, 항생 강보합, 자, 미 선물 시장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투자 종합에서 네,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네 조금 줄죠 코스피 사는 게. 예, 그 다음에 코스닥 좀 팔았고, 코스닥은 뭐 정신 없습니다. 샀다 팔았다. 차익, 그 다음에 비차, 비차익,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콜, 그 다음에 풋, 자, 미니, 예, 그 다음에 주식. 선물은 많이 때렸네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투자 일자를 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증시 자금에서 19조 원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 10조 원은 빠져야지 이게 한 1600까지 가거든요. 1000포인트 빠지는데 예, 그래도 흐름 자체는 좀 빠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예, 0.97%. 자, 외국인 예, 기관 좀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 안 들어왔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반등 주다가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고요. 네, 후행스팬 여기 있죠. 예, 후행스팬이 밑으로 가면 이제 하락 추세이고, 예,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네, 주로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삼성전자 1%, 예,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외국인 많이 안 사고, 외국인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았습니다. 예, 이거 보이시죠? 네, 잘 판단하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4월 8일부터 아주 그냥 셀이, 이게 외국인들이 판 거거든요.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죠. 이거 하락 추세예요. 네, 못 가는 겁니다. 20일 꺾였고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는 별로 희망이 없다. 그러면 코스피도 희망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클라우드 카바, 예, 네,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없던 거래량이 터진 거죠. 네, 그러면 네, 상승보다는 하락이 중요한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행이맨, 쌍봉, 네, 그 다음에 거래량 자체는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는, 네. 아, 요런 상황이다. 그래서 2300과 2100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자,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고점 저점 되돌림 했죠. 네. 지표에서는 살짝 반등 신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후행스팬 여기 있죠. 요잘 보세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지수가 팍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뚫는 요 힘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헤매다가 내려갈 힘이 더 세냐? 지금 하락하고 반등 준 거죠. 예, 그럼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구름대 저항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꼭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예, 코스닥도, 예, 지금 시의 3파동 진행 중입니다. 진짜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옵션도 지금 콜못 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풋을 보면, 자, 여기 바닥에 올랐다가 조정 주고, 네, 다시, 예, 뛸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고요. 자, 고퍼스 월봉인데요. 자,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오랜만에. 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늘었고요. 인버티드 햄머, 예, 상승의 기반을 두고 있고요. 예, 후행스팬 다시 내려왔지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내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여기가 1파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예상을 해본데 수치적으로 계산해보면
3570까지 그 다음에 주봉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5300, 좀더 써야 되는 여기입니다. 여기 5370, 네,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자, 후행 스팬이 여기 있죠. 캔들 위에 있습니다. 예, 캔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상승할 여지가 많고요. 자, 저점 고점 되돌림하고 61.8%,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가느냐? 2800까지 갔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그래서 매수 매도에 대한 그 자기 그 확신. 네. 자, 이동 평균으로 할 거냐? 여기서 보듯이 이동 평균 21선을 할 거냐? 아니면 100일, 200일선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뭐 진짜 이거만 수만 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네가 원래 내가 원래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지표 갖고 할 거냐? 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뭐다? 예, 자기 매매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동이 1파, 2파가 진행이 됐고, 이제 3파가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코덱스 레버리지. 자, 코스피 200두 배짜리인데, 오랜만에 보죠. 월봉인데요. 오늘 끝나는 월봉. 자,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고요. 자, 하락을 했고, 반등을 줬죠. 확실하죠? 이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락과 반등이 있는데, 구름대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네, 거래량이 안 들어오죠. 상승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서처럼 이런 거래량들이 막 나오면 상승하는구나 하겠는데, 그 다음에 무서운 거는 요 3개월 동안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 A파, B파, 자, 킬러 씁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예, 여길지, 여길지, 여길지. 그거를 뭐로 알수 있다? 거래량으로 알 수가 있다. 거래량. 이거 잘 보셔요. 요거 거래량.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들,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지표들 잘 보시면서, 그러면 네, 굿버스보다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황 파악을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매도 사인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반등 고점이죠. 고점하고 지금 내려오다가 걸려있는 상황, 200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에서 자, 하락하고 반등을 줬고 61.8% 되돌리고 내려올 준비가 확실히 돼 있는 거죠. 후행스팬 여기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걸 뚫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죠. 후행스팬 여기 있고,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후행스팬 얘기했죠. 캔들 밑에 있냐, 캔들 위에 있냐에 따라서 추세가 다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없고 그냥 폭삭한 거네요. 도지 캔들. 아무튼 네, 내일 하루 쉬고 이제 2일, 2일, 3일 또 장이 열리는데, 그때 상황을 보시고, 거래량이 없죠? 네,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하락과 반등이고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외국인들이 5300계약인데,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자, 고점, 저점, 37%가 빠졌죠, 이때? 예, 반등했는데, 저는 여기서 내려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이 더 갔습니다. 요게 뭐 때문에 그죠? 그 고놈의 열망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유동성을 그 시중에다 뿌리니까 이게 안 죽어요. 그죠? 이렇게 쭉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무려 6개월 동안, 네, 댕댕이들의 시달림을 좀 받았죠.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자, 37%, 36%,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정확하게 찍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표들도 이제 반응을 할 겁니다. 예, 거래량 들어왔죠. 그러면 자, 쌍봉 상태에서 지금 얘가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 건데, 그건 이제 지나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과 이제 지표를 갖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는 자, 확실하게 찍었고, 지금 네, 5주째 못 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표들 이제 형성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20일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횡보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그다음에 네, 요거는 달러 표시 코스피입니다. 어때요? 확실히 예, 약하죠. 거래량도 별로 안 들어오고 있고, 특히 MACD 오실레이터 요거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최소 두 달입니다. 두 달. 한 7월, 지금 5월, 6월, 7월까지, 7월 정도까지 보세요. 네. 아주, 아주, 아주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분석을 보시면. 자, 개인. 자, 개인들은 포지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없어요. 뭐 매수 조금 해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조 4천억 팔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자, 2조 3천억 상승 포지션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시면, 잠시만요. 예. 자, 7조 6천억. 요건 패시브 물량이 많습니다. 하방 포지션이죠? 그러면 예,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조심해야 되는. 언제까지? 네, 7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네. 7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아무튼 옵션 만기 잘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요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분석도 잘해야 되고요. 예, 월말 분석도 잘해야 되고, 이제는 뭔가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재무부 QRA 2차 발표를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공유 좀할 거고요.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합니다. 백인백색, 만인만색입니다. 네, 다 틀려요. 그래서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자기 지표를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다 틀리고 조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은 취한 것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